그러면 이어서 월북하는 심리학 시간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 방송했는데 역시나 아우 댓글들이 뜨거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거의 없었고요. 처음 듣는 얘기들도 많으시고 네, 아직 이제 분단 드라마에 갇혀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자기가 이런 거는 이해가 된다 하시는 것들은 이해해 주시고 뭐 반박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반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에 이어서 집단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북한이 이제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예요. 체제를 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 생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 점이 소련 사회주의와 또 다른 차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조직 생활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직 생활이라는 거는 회사, 군대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조직이라고 하지 않죠. 직업이죠. 아, 직업이죠. 근데 이제 조직 생활, 조직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회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보이스카우트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해야죠.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건 사회생활이고 북쪽은 어릴 때는 아동단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동단. 네, 아동단에 들어가서 그 빨간 타이 메고 있는 아이들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아동단 생활을 시작하고요. 학생 시절에는 또 학생 관련 단체들에 들어가죠. 그리고 졸업하면 직업동맹에 들어갑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직업동맹, 농민들은 농민, 뭐 이제 예술인들은 예술인, 뭐 이런 식으로 다 각자 직업동맹에 들어가서 생활하고요. 조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당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쵸. 노동당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직장에서도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인민반 생활을 해요 또. 지역적으로. 그래서 노인들은 다 인민반에. 동네별로? 네네. 그리고 부녀회도 있습니다. 등등 그런 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촘촘하게.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배제돼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북쪽 사람들 다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집단 생활을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소년 시기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집단 안에 있다라는 소속감이나 그렇죠. 그런 생활을 서로 회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아동단이면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은 소조라 그래요. 네. 우리식으로 하면 그 팀 그룹 정도 돼요. 3학년 3반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단. 그럼 이 모임이 아동단 생활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아동단에서 뭐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행사도 하고 목표를 뭐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평가도 해요. 그러면서 막 안에서 서로 잘했냐 못했냐 이런 평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조직 생활을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했을 때 좋은 건 뭐예요? 아무래도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 성향이 많이 길러지겠죠.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막연하게.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다 그런 집단들을 다 거쳐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학교, 유치원.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지만 이런 단체들은 다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구나. 목적이 있어요. 직업동맹의 올해 사업 목적, 목표. 같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가지고 막 정해가지고 그 한 해의 사업을 추진하고 막 그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민주노총 뭐 이런 급이야. 거의.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근로자 동맹, 그러니까 직업 동맹에 일하지 않는 부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부녀들은 부녀회도 있지만 부녀회들 다 묶는 여맹이라는 게 있다. 여성 동맹. 거기는 또 여성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서로 같이 목표를 세우고 뭐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부들은 사실 모임이 있기 어렵잖아요.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노인들은 뭐 노인 연맹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쳐도. 근데 거기서도 또 주부들이 가져야 될 무슨 정치적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토론하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대한 노인의 이런 조직이 있는 거죠. 그게 전국적으로 있는 거죠. 그건 다 이제 가입자가 많은 거죠. 북쪽은 다 가입하는 거죠. 그런 국가적인 목표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들의 역할이나 이런 거 토론을 하는 거죠. 그 민주노총도 1년 계획 세우면 그거를 막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잘했으면 평가하고 1년 지나면 그걸 딱 평가해서 뭐 상도 주고 그런 생활 조직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련에서는 없었던 건가요? 소련은 이렇게까지 치열한 조직 생활 안 했죠. 있긴 있었는데. 네, 있긴 있었지만. 우리 정도구나. 우리나라 정도. 이제 자본주의 나라 우리 정도. 자본주의 나라보다 조금 더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조직 생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소련은 사회주의가 발전해서 이상사회로 가게 된다.
그걸 이상사회를 저쪽에서는 공산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마르크스가 얘기한 게. 네. 그런 사회로 가는 경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레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소비에트 더하기 정기화는 공산주의다. 이런 명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비에트는 노동자 정권을 얘기하고요. 네. 노동자, 농민, 병사 정권이에요. 근데 결국 노동자 정권인데 여기에 정기화가 더해지면 이상사회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기화가 상징하는 건 생산력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소련은 사회주의가 발전하려면 네. 제일 중요한 건 생산력 발전으로 본 거죠. 정기화. 아, 정기화라고 아. 표현했어요. 정기화. 근데 북쪽에서는 그걸 폐기하고 그거 안 받아들이고 새로운 명제를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은 공산주의다. 이런 명제를 제시합니다. 레닌 걸 폐기하고. 인민정권은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랑 비슷하다고 일단 놓고 보고요. 네네. 3대 혁명이 문제인데 사상기술문화혁명이거든요. 사상기술문화혁명. 여기서 기술혁명이라는 것은 정기화랑 통해요. 좀. 물론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생산력 발전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기화를 수용한 거죠. 네. 생산력 발전이 중요하다. 근데 사상문화혁명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게 사상이니까.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게 사상이니까. 네. 문화도 그렇고. 세계 중에 두 개잖아.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느냐, 북쪽에서는. 사상혁명. 사상혁명. 네. 이 제일,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그렇죠. 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북쪽은 사회주의가 발전하는 동력은 생산력이 아니고 사람이다. 또는 사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도 중에 하나를 조직생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조직생활을 어리떡하게 한 거예요. 사회주의적 인간 혹은 뭐 집단주의적 인간으로 어려서부터 그 속에서 단련이 돼야 된다. 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거를 이제 나쁘게 보면은 계속 세뇌를 시킨다. 모여놓고 세뇌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론하고 이런 토론. 것들이 좀 중요하게. 토론 많이 하죠. 그래서 엄청 토론하죠. 북쪽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잘해요. 지금 이제 지나와 보니까 회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의에서 우리가 인식한 만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식이 된 만큼. 네. 그러려면은 막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되게 우습게 본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